사실 뭐야. 태연이랑은 나랑은 그냥 공동 1위야.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유. 형이 왜 1위야. 그냥 얼굴로 가보자. 얼굴. 얼굴로? 그냥 얼굴로 가보자. 얼굴. 얼굴로? 아. 내가 만 아니 내가 만약에 아유 장난하나 진짜. 야 니네들 내가 내가 얼굴 얘기하고 내가 장 내가 진짜 그래. 아유 아니 내가 만약에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 얼굴 누구 얼굴로 태어나고 싶어? 그래 누구 얼굴 누구 얼굴로 태어나고 싶어? 내가 여기서는 좀 한 수 접을게. 난 솔직하게 솔직해. 난 인정이 야, 빠른 나, 사람이야. 나 솔직 나 이런 애 좋아해. 어. 나 이렇게 솔직한 애 좋아해. 여기 아니 그러니까 이 중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 중에서 꼭? 어. 야 그럼 굳이 태어날 필요가 있을까? 태어날 필요가 있을까? 아, 그래도 태어나야지. 솔직하게 이 중에서 인물은 아유 우리 탁사마가 제일 낫다고 봐야지. 아 저 얼굴이 재훈이 형. 저 얼굴이 재훈이 형. 통통하네. 야 장훈이 거짓말 했지. 통통하지 않아? 아니 지금이야 나이가 있는데. 제가 개그맨 이런 직업 버리고 보면 괜찮아. 너 우애다. 직업 버리고 보면 괜찮아. 너 우애다. 저게 자부심이 있군. 이게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아니 이 중에서는 그래. 나는 솔직히 내 순위에 1등, 너 2등은 아니거든. 너 2등은 아니거든. 이 중에. 2등도 아니야? 어. 2등 누가? 내가 볼 때는 솔직하게 긴장. 자, 자, 저희 지금 자, 내가 어. 여기서 가 있지. 원래 직업이 있잖아. 나는 영화배우야. 나는 영화배우야. 어쩌라고 앉아 있어. 아니 형 얼굴 얘기하는데 영화배우 얘기를 왜 해요? 영화배우야 나는. 너 연기하기 싫다며. 예능하니까 예능. 아니 아니 연기해야지. 태훈이 영화 찍은 영화가 얼마인데? 아니 그거요. 제가 제 관상을 좀 좋아하는데. 내 관상을 좀 좋아하는데 나 여기 점 있던 것도 뺐잖아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아 진짜 점 좀 아, 관상 좀 봐달라고 해서 아~ 초대를 오, 네. 깜짝 놀랐네. 오~ 나도 소개시켜주는 이 집에 여자분이 올 수가 관상을 어~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 한국 역술인협회 부회장이신 김민정 상상가 김민정 민정 아, 김민정 민정 아, 두 회장이세요? 네네 김종민 김민 김정 김 김 김정종 아니 김민정 김종민 김민정 김민정 와 민자네요 나도 네 관상을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네네 저는 관상 전문가 그러니까 아까부터 네네. 오셔가지고 계속 저희 얼굴을 아, 관상 보시더라고요. 네네. 벌써 이미 딱 이제 스캔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관상을 보신 지 얼마나 그럼 관상은 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1년 됐어요. 31년이요? 31년이요? 네네. 31년이요? 네. 와. 근데 딱 보자마자 알아요? 보자마자 알죠. 그럼 가장 기운이 누가 제일 좋아요? 지금 딱 이상해서. 아 그냥 뭐 딱 보자마자 어? 환상적으로. 사람 좋다. 기운이? 응. 뭐 딱 보자마자 어? 환상적으로. 사람 좋다. 기운이? 응. 혹시 사람 얼굴로 속을 들여다본다는 분 아니시오? 관상적으로 제일 기운이 좋은 건 김민종 씨가 관상 기운이 제일 좋아요. 어? 김민종 씨가 관상 기운이 제일 좋아요. 진짜요? 네, 네. 아니, 되게 딱 봐도 기운이 없어 보이네. 그렇게 보는 기운하고 관상적인 기운하고 그러니까 관상은 얼굴만이 관상이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다 관상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그 이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조화 그다음에 그 체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배 나온 것도 그런 것도 다 그럼요. 그럼요. 그런 것도 다 그 다음까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운 주는 사람 두 번째 기운 주는 사람. 아, 두 번째는 지금 탁재훈씨. 지금 탁재훈씨. 와.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와. 그럼 안 돼요. 최근에 얘기하시는 거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닐 거야. 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실은 피지컬이 좋은 거지. 얼굴은 아니지 않니? 아, 그 나 직접적인 질문. 그래, 나는 내가 직접적인 질문. 나는 정말 나는 돌려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 아니 그러면 이 중에서 몇 등? 이 중에서?
아이 다들 이게 개성이 다 강해서. 아 개성이 강한 거하고 우리 습관적인 외모. 야, 우리 전 정확히 얘기한 게 개성이 강한 거하고 못생긴 거 확실히 달라. 매겨야 돼. 뭐 있어. 딱 순위로 우리는 해야 돼. 순위? 누가 꼴등? 내가 솔직하게 너도 같이 해. 솔직히 빼어나게 뭐 잘생긴 사람은 없지 않아? 우리 없잖아. 아 근데 잘생긴 건 태연이가 제일 잘생기지 않았나? 아 얘도 어차피 매력으로 승부해가지고 처음부터.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지? 왜?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어서 그런 거야? 여기 있어서 그런 거야? 여기 있어서 그런 거야? 야 우리가 지금 죽이는 거야 지금. 형 외모 말고 느낌이 이제 가정도 있고. 그렇지. 나도 여기 오니까 그런 얘기. 머리 그러니까 머리 파마하고 잘생긴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이렇게 귀여운 상이지. 여자들이 좋아하는. 차태현 좋아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았지. 아니 머리 사실 보니까. 태연이랑은 나랑은 그냥 공동 1위야.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유. 형이 왜 1위야? 그래서 계속 뽑을 때 내가 1위 했다고. 우리끼리 할 때. 그러니까 얘가 왔으니까 공동 1위 한 거라고. 뽑아. 아마 얼굴 눈이. 아니 뽑지 마. 1등 뽑아. 1등은 뽑는 거 아니라고. 아니 여기서 진짜 그냥 굳이 뽑자면 태연이가 1등이지. 그 다음에. 종합적인 걸 다 봤을 때. 그럼 너는 몇 등이야? 나도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너는 뭐... 좀 남자답게 생겼는데 좀 빈티나 빈티나 너 남자답게 생겼지 너 그렇고 남자생겼는데 좀 빈티가 나서 너는 옷을 잘 입어야 된다니까 너 좀 옷 조금만 이상하게 입으면 안 된다니까 잘 입어야 돼 고급스럽게 잘 입어 고급스럽게 아 근데 나는 진짜 그러다 어릴 때부터도 뭐 나 외모에 뭐 그렇게 자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난 한 중간 정도라고 이상은 없어 이 형 그래 이 형 2등 뭐 나 3등 정도는 되는 것 같아 3등 아니 내가 2등이 아니라니까 아니 내가 2등이 아니라니까 원이 형 오빠 이겼어 2등이 아니고 공동 1등이고 네가 2등이야 아니라고 아유. 얘가 1등하고 형 1등 정도는 아니야 아니야 1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 1등 공동 2등 1등 공동 2등 형은 내 밑이야. 근데 형은 야. 아 형은 잘 생겼던 적은 없지 않아? 내가 나 스스로를 안 꾸며서 그렇지. 네가 룰라에서 제일 빈티였었어. 진짜. 그렇지. 형이 제일 빈티가 아니라 얘는 뭐라고? 그 당시 추세가 빈티였어. 갱스터 랩 빈티. 원래 갱스터 래퍼가 돈이 없었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옛날에 네 모습을 보는 거 외모로만 얘기하는 거야. 외모로만 그냥 딱 완전히 외모로만. 뭐 컨셉 이거 아니고. 그래, 오케이 그래. 그럼 이렇게 해. 상민이 형하고 난 누구야? 원이 형 어차피 상민이 형 나 아니야. 너는 조금 갖고 와야 될 필요가 있어. 진짜. 너는 왜 너한테도 하나도 투자 안 하면서 네가 왜 1등 하려고 그래 자꾸. 비싼 근데, 옷이야. 아니, 옷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고 형 피부과도 다니고 형 관리를 해. 그래 너 헤어스타일 좀 봐봐 지금. 이 형은 아예 관리를 안 해. 형 가끔 메이크업하고 옷 입고 오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 나는 그걸 노리는 거야. 너는 좀 뭘? 응? 반전. 평상시 이렇게 다니다가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다녀야 된다니까. 내가 딱 메이크업하는 순간 아 역시 배우구나. 아니 그 매일 그래야 누군가가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난 일부러 이짝하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내가 나를 낮추는 거야 지금 내가. 일부러. 왜 낮추는 메이크업 거야? 일부러. 왜 낮추는 거야? 메이크업 나만 안 했어 여기서. 나 안 했어. 내가 나를 낮추는 거야. 나도 안 했다고 그랬고. 아니 다음 주부터 메이크업 한번 나와볼까? 머리 세팅하고 한번 나와봐. 머리 세팅하고 한번 나와봐. 아무도 모르는 거야. 머리 세팅하고 한번 나와봐. 너 지금 깜짝 놀래. 깜짝 놀래. 우와. 깜짝 놀래. 저게 배우구나. 저게 배우야. 저게 배우. 저게 배우야. 저게 배우. 아유 정말. 형 다음 주에 봐요. 질문 들어갑니다. 내 생각엔 내 외모는 평균 이상이다. 야, 그럼 여기서 누가 평균 이하라고 얘기해? 아니, 그럼 자기 생각은 들어. 약간 잘생겼다, 이거는? 사실 여기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평균 이하인 사람이 3명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또 누군데, 형? 3명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또 누군데, 형? 아니, 몰라. 나는 얘기 안 하지. 본인이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지어야지. 2명은 우리 늘 얘기하니까 2명인데 그 한 명은 모르겠어. 누구야? 2명이 뭐, 그러니까 상렬이 형이야, 2명이야? 진호야? 하려고 근데 얘기해서 빨리 해, 자기. 형은 그럼 여기서 몇 등이야? 뭐가? 지금 우리 6명 중에. 아 지금 아니, 원래 1등이었는데. 근데? 맞잖아. 근데? 맞잖아. 아 형 뭐 하는 대로 달고 와. 형 이름은 야. 했는데. 형. 야 왜 달고 와 여기에. 용인에서 왔어. 아, 용인에서 와도. 형. 어? 멀쩡하게 데려오지 말라 그랬지. 형 이 프로를 왜 하는데. 우리 때문에 달라 보인다. 아 여기에서 야. 얼굴 대장이었구나 나가서 형이. 사실 우리끼리 순위, 맨날 순위 매기지만 나가서 얘기 못해. 해봐야.
진짜 쪽팔려. 그냥 우리 안에서 하는 거야. 왜?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우물 안에 개구리. 그게 응. 편해. 아, 자존감 높이는 것도 그게 좋아. 우물 안에 개구리가 편해. 난 좋아, 난 좋아. 얘 멀쩡하네, 여기 왜 나와? 야, 형훈아, 가라. 네가 싫다. 네가 싫다. 자, 내 외모는 평균 이상이다. 하나. 하나, 둘, 평균, 셋. 잘생겼다? 잘생겼다는 그냥 뭐. 그냥 하나, 둘, 평균, 셋. 잘생겼다? 잘생겼다는 그냥 뭐. 그냥 다네? 잘생겼다? 잘생겼다는 그냥 뭐. 그냥 평균, 셋. 잘생겼다? 잘생겼다는 그냥 뭐. 그냥 다네? 뭐 들었어? 아니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난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난 딴 사람은 몰라도 잠깐만. 아니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아니 형, 이거 나 형. 이건 내가 민원 넣어야 돼. 아 임원님 뭐야? 아 임원님 뭐야? 딴 사람 다 빼고? 뭐야? 야 잠깐만. 어, 나 진짜 잠깐만. 어이가 없냐? 봐봐 야, 이게 얼굴 뭐냐면... 대장 뽑을까? 아니야. 얼굴 대장 뽑을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게 뭐냐면 원이야. 아 형 이거 좀 잡아줘요. 내가 잡아줄게. 아 정말. 내가, 아, 내가 그래서 이 게임을 안 하는 거야. 아니 매번 매번 얘네들이 알아도 계속 딴짓 딴짓을 하는 거야. 아니 양심적으로 해야죠. 양심적으로 해야 돼. 형씨 저 영화배우예요. 아니 저 영화배우예요. 아니 배우는 왜 찍었어. 아니 배우는 못생기고 몰라요? 영화를 50편 찍었어요. 영화를 50편 찍으면 나도 30년 넘게했어. 드라마 야 올해 드라마 3개 스케줄 다 잡혀있어요 지금. 아니 이게 보는 게 자기가 보는 게 아니라고 남이 보여줘야지 이게 맞는 거라고. 영화배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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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 의견을 존중합시다. 자 양심적으로 해. 자 자기 의견 자 존중하고 두 번째. 양심적, 잠깐만 두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넌 뭐야? 넌 뭐야? 나 이상민이야. 아니 뭐야 얘 왜 얘기하시는 거야? 아니 네가 얘기해. 너 이상했으면 너도 얘기해. 형 얘기 좀 해줘 태권아. 아니야. 잘생겼니? 아니야. 그 잘생긴 건 아니지. 내가 봤을 때 남들 봤을 때. 괜찮아. 누가? 에이, 괜찮아. 짧게 얘기는 나고. 괜찮으면 아주 좋은 거야. 누가 괜찮아? 누가 괜찮아? 괜찮아. 이상민도 아. 우리가 TV에서 많이 봐서 익숙해서 그렇지. 맞아. 다녀. 나중에 형 저기 리나 만날 일 있으면 물어봐. 동네에서 어느 정도였냐고.